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사람의 몸에는 아기를 만드는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아빠에게는 정자라는 아빠를 닮은 물질이 있죠. 엄마에게는 난자라는 엄마를 닮은 물질이 있어요. 아빠는 음경이 커지면서 발기라는 것을 하게 돼요. 엄마는 질에서 액체가 나와 아빠의 음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죠. 아빠의 발기된 음경을 엄마의 질 속으로 밀어넣어 정자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성관계라고 해요. 아빠가 보낸 정자의 개수는 1억에서 2억 개 정도 되죠. 이때 정자들은 난자까지 달리기를 해요. 그중 단 한 개만 난자를 만나 수정할 수 있죠. 수정된 정자와 난자는 씨앗이 커지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성장해요. 10달 후 아기는 세상을 나올 준비가 되었어요. 아기는 엄마에게 신호를 주고 엄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기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조금씩 닮았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죠. 그럼 예쁜 아기 많이 낳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